그럼 여기서 3시간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탐지견을 보러 왔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탐지견이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예, 바로 찾아오셨어요. 검역소 선생님을 따라온 곳은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짐을 찾는 입국점? 어? 여기 매운 거죠? 어, 저기 있네요. 우와, 강아지다. 우와, 야, 얘들아. 진짜 강아지 일어나 봐. 우와, 진짜네. 귀여운 비글 한 마리가 사람들과 짐새를 돌아다니며 킁킁 열심히 냄새를 맡고 있네요. 뭔가 탐색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봐, 너 정말 탐지견 맞니? 안녕하세요. 얘가 진짜 탐지견이 맞아요? 네, 맞아요. 난 빨강이라고 해. 얘 이름은 빨강이고요. 사는 거는 검역탐지견이에요. 네? 검역탐지견이요? 검역탐지견이 대체 무엇을 하는 개인 거예요? 네, 약간 검역탐지견이야. 경유팀이 국내를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일선에서 여행객들이 가지고 오는 소시지, 유포 같은 휴대폰 선물이나 과일, 종자 등과 같은 식물류를 탐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약이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아, 마약견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탐지견 같은 경우에는 마약 탐지견, 폭발물 탐지견, 검역 탐지견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각 기관마다 그 업무가 다 틀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검역 탐지견만 하고 있습니다. 아. 개는 뛰어난 후각 능력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탐지견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위험한 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마약 탐지견, 총기류나 폭발물을 찾는 폭발물 탐지견, 목조문화재를 갉아먹는 흰개미를 찾는 흰개미 탐지견 등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만날 탐지견은 바로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농축산물을 찾는 검역 탐지견이에요. 선생님, 근데 왜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음식을 검역하는 거예요? 해악성 가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하게 되는 경로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행객들이 그 휴대에 오는 축산물이나 과일 등에 의해서 들어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게 되면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도 위협을 하게 되고 방역당국의 예산 낭비, 국가적 이미지 실추 등 굉장히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죠. 지금까지 적발된 21,500여 건의 불법 반입 농축산물 중 약 55% 정도를 탐지견들이 차단했다고 해요. 탐지견은 특히 엑스레이 등 첨단 장비로도 수색하기 어려운 짐을 탐지할 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희가 이 빨강이 같은 탐지견을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볼 수 없고요. 여기는 이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 탐지견 센터가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인천공항이요? 네. 야, 얘들아, 그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감사합니다.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전해지는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탐지견.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훈련센터에서 탐지견 훈련사가 되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역탐지견 훈련센터의 김홍범 교관님. 선생님, 저희가 탐지견 훈련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뭐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서 탐지견과 핸들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핸들러요? 그게 뭐예요? 핸들러는요, 탐지견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러는 탐지견과 한조가 되어 탐지견을 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탐지견을 다루는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럼 핸들러가 어떻게 탐지견을 훈련하는지 배워볼까요? 벌써부터 탐지견에게 푹 빠진 우리 대원들. 오늘 탐지견 훈련 잘할 수 있겠어요?